네 분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마을이라는 주제로 뭐 학교 얘기도 있었고 또 그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네, 먼저 그 아까 성상훈 선생님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저기 중단이 됐는데요. 그 부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한국의 전통 마을 찾아서라는 책인데 그 마을들이 길게도 뭐 600년, 500년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노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부터 여자들, 남자들, 어른들 또 하나는 교육 공간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제 꼭 학교라는 이름을 명예하지 않더라도 사당이라든지 제실이라든지 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늘씩 뭐 사랑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그 사실은 여기로 와보고 제가 했던 강제정사를 그분한테 좀 이렇게 건의해드리고 싶은 게 그 주변에 있는 그 위층에 있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저녁에 오픈해서 이렇게 좀 한학이라든지 뭐 다른 뭐 철학이라든지 그런 공방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성미 마을에도 그런 너무 이렇게 애들 위한 처음에 보육 때문에 모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어른부터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너무 경쟁적인 속에서 이제 자기 이기적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 조금은 이제 그런 우리 좀 잃어버렸던 신성을 찾고 하기 위해서는 그 어른들부터 그런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 자연스럽게 또 그 강요하지 않아도 같이 하죠. 저도 지금 사실 아까 고왕장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 4년 전부터 지금 한학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신 성향도 좋고 명상도 하고 108배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사실은 비일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제 일상 속에 아파트는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묵상의 공간이라든지 안 그래도 그런 공간이 사실 집 속에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 마을에도 마찬가지죠. 강제정사는 그 난방 그다음에 비 올 때 이런 거 괜찮습니까? 지금 그 처음에 난방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나무가 저기 이제 그 전문용으로 더글라스라는 나무를 쓰는데 건조를 하지 않으면요. 사실 이렇게 난방을 하고 그런 나무가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주한테 좀 추위 타시는데 옷을 하나 더 입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벽난로도 넣으려고 제가 빼버렸고 최소한의 이제 기타 에어컨 냉난방은 되는 게 있고 근데 지금 사실은 이분도 절을 하루에 한 300회씩 하거든요. 저는 땀납니다. 진짜 땀나네요. 제가 좀 또 하나 그 주차장 우리 이정훈 선생님 주차장 보면서 예 제가 그 많이 소명감을 느꼈습니다. 건축법 전문가로 키워주시면 제가 그 주차장 법 예 그 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주차장이 그런 주차장 정말 처음 봤고요. 주차장이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그 도시 분위기도 훨씬 밝아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나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법에 저촉되거나 물론 디자인상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너무 디자인이 화려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딱 골조를 올려가지고 철골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최대한의 효율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주차장 주차 대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좀 양보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나요? 아, 디자인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외장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골조는 똑같고요. 외장재인데. 외형이 이렇게 네. 곡선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 공사비의 문제죠. 곡선비의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못 보여드린 그 이미지 중에 하나는 주차장을 지금 그 경기도권을 한번 다 뒤져보시면 이용되고 있는 게 제대로 주차장 쓰이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인데 부지가 부지는 너무 좋은 땅인데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쓰이냐면 중고차 전시장 중고차 매물 전시장 그러니까 통으로 어떤 업자가 매각을 한다면 차를 뭐 그냥 2열로 이렇게 쭉쭉쭉 다 세우는 거죠. 10층짜리 그 주차장 빌딩에다가 중고차를 매매한다든지 그러니까 주차장을 쓰이는 주차 건물은 지금 부도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신혜원 선생님 그 나들목 프로젝트 잘 봤는데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건축가가 무언가를 디자인할 때 뭔가 이렇게 꺼리를 찾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끌개 같은 걸 찾게 되는데, 나들목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형태적으로 되게 균질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을 잇는 공간이기도 한데,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었던 나들목 프로젝트가 있다면? 제가 여기 오늘 가져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나들목의 어떤 건축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건축가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사무실이 열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을 맡게 되는데, 그 일에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그 좋은 작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축주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또 보상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궁극적인 거는 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양에 비해서 인력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협업의 방식으로 풀어나간 그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사실 제 기억이 지금 저기 보여드린 그 두 가지인데, 성산나들목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목재로 씌운 게 아니라 거기에 안에 평상같이 이렇게 쭉 긴 의자가 양쪽으로 놓여 있는데, 여름에는 처음에는 거기를 사람들이 그 다닐 때 너무 어둡고 좀 이렇게 좀 으스스한 분위기여가지고는 빨리 그냥 지나가는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 그 공간이 여름에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여름, 봄, 가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항상 가보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할머니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자전거 옆에 세워놓고 낮잠을 주무시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많이 싸운 부분이, 공무원 분들께서 거기다가 이렇게 눕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말을 놓아서 사람 누우면 안 된다. 그럼 노숙자가 뭐 나타나고 뭐 거기에 다 노숙자가 잘 자고 있을 거고. 그런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도 가면은 되게 명상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너무 과분하게 제 평가라는지 모르지만 그런 공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들,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건 저는 그 부분에 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제가 나들목에 대해서 한 가지, 오늘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요. 사실 이 나들목 사업을 이제 5년간 해왔는데, 그게 하나갖고 5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계속 제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나들목이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와 한강을 잇는 터널이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지금 기존의 나들목 단면을 보시면 하수구 단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 박스 구조로 하수구 단면은 똑같고, 이때까지는 엔지니어들이 그냥 엔지니어한테 의뢰를 해서 어쨌든 위로 차가 다니니까 거기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해서, 첫 번째 저희한테 의뢰됐던 거는 그거를 포장하는 작업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그쪽에다 이제 시에다 의뢰를 한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신설되는 나들목은 건축가들이 처음부터 엔지니어 회사들하고 구조에서부터 참여를 하고 진입 방법에서부터 참여를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실제로 그렇게 다섯 개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 신반포 나들목도 그렇게 아름다운 구조물이 나왔던 거는 당연히 이제 건축가와 함께 해서 되었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단지 어떤 치장하고 화장하고 포장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그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같이 해결을 해나가면서 엔지니어들하고 해나가면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